그 책에서 이제 그 직급이 높아질수록 현업에서 멀어지게 되는 일을 하잖아요. 네네. 관리직을 하게 되니까. 그렇죠.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임원분들 뭐 일단은 경제적으로 준비도 잘 되어 있고, 네. 또 말씀하신 대로 유능하니까 그 자리가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내가 회사에서 나와도 뭐 다른 사람보다, 그러니까 다른 뭐 임원이 되지 못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제 인생을 잘살것 같은데, 네. 책에서 쓰신 걸 보면은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뉘앙스 쓰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첫째, 임원을 했다고 경제적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아, 그래요? 그럼요. 임원화가 나오신 분들 네. 주변에 보면, 네. 아, 물론 이제 이건 개인차가 굉장히 심해요. 네, 기업마다도 차이가 있을 그렇죠. 건데. 내가 임원 생활을 몇년 정도 했는지, 또 임원 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소득을 저축으로 전환시켜 놨는지, 이건 개인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딱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임원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넉넉함이란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놀 만큼 넉넉하진 않아요. 그런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발휘했던 유능함과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온실을 벗어나서 벌판에 나와서 발휘해야 되는 유능함은 좀 달라요. 임원이 되면 100개 중에 요만큼만 잘하면 돼요. 내가 맡은 요 분야만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잘한다는 것도 대부분 판단과 의사결정만 잘하면 되지, 소위 말해서 실무를 다 잘하진 않아요. 네. 대부분의 실무는 함께 일하는 후배 그쵸. 직원들이 예, 다 그쵸. 해주거든요. 그쵸. 네. 심지어는 이 뭐죠? 이 모바일로 기차표, 비행기표 예약도 못 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자기 손으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분이 나와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작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작은 사업체라도 하나 만들려고 해보세요. 쉽지 않죠. 사기당해도 쉽겠네요.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사기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네. 돈은 있고 모르니까, 현실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가장 사기를 당하기 가장 좋은 유형이 뭐뭐 직업이라 그렇긴 하지만 안정된 직장에서 정년을 하시다가 나오신 분들, 세상 물정 모르고. 네, 그런 분들이고. 두 번째는 이제 임원 생활을 하다가 또는 그 명예퇴직을 하고 나오신 분들이 가장 회복하고 싶은 게 뭘까? 명예죠. 명예죠. 포지션이에요. 그쵸. 예, 내가 과거에 팀장이었으면 팀장 포지션을 잡고 싶은 네, 거예요. 그쵸. 예, 내가 과거에 뭐 상무였으면 상무, 사장이었으면 사장. 예, 그런데 퇴임한 사람을 갑자기 상무로 스카웃을 해가고 사장으로 스카웃을 해가는 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그쵸. 자기네 회사에서 크고 있는 임원들도 그쵸, 예, 많은데 그쵸. 웬만하면 그 사람들을 쓰지. 정말 뭐 능력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독특한 분야의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서 스카웃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열에 아홉은 그 조직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걸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투자를 해서, 그쵸,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내가 그 포지션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에, 그 정도 포지션을 가지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걸 제안하는 사람들은 그 제안을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의 돈이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주변에 저희가 이제 퇴직하신 임원분들 만나면 내가 좀 전에 상실했던 그 포지션을 빨리 회복하려고 무리하지 마시라고. 네. 왜냐하면 그게 사기를 당할 수 있는 지름길이거든요. 뭐 책에도 썼지만 가급적 내가 젊은 시절에 해왔던 일, 내가 해봤던 일, 또 내가 잘 아는 분야, 이쪽에다가 투자를 하거나 또는 이쪽에 직업을 가지셔야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새로운 영역에서 내가 직업을 갖고 뭐 예를 들어서 사업체를 만들고, 이런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퇴직 이후의 삶은 결국 뭐 임원을 달았다고 해서 유리한 것도 아니고 못 달았다고 불리한 것도 아니네, 결국. 그럼요. 얼마나 준비하고 대비하느냐 여기에 달린 거네, 결국. 그럼요. 오히려 임원분들이 더 퇴직 이후에 안정감 있게 본인의 이 직업 세계를 만드는 게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 경험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통계치는 아닌데 경험적으로 보면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훨씬 더 유리하세요.
네. 본인의 기술을 이용해서 뭔가 네. 네, 새로운 네, 사업을 하시면 되는데 계속 관리직을 하셨던 임원분들은 네. 별로 본인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 뭐 한때 한번 이슈가 되긴 했는데 그 이제 삼식이라고 해가지고 퇴직한 남편이 이제 밥만 먹는다 이런 때가 아니라 지금도 이슈가 지금도 있습니다. 네. 네. 그 이제 퇴직 후에 그 아내와 이제 갈등을 겪는 상황들이 왜 비롯되는 거고 이것들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건 이제 양자의 측면이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일단 우리 퇴직하신 네. 분들 입장에서 보면 네. 동일한 경험을 해도요. 네.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네. 이 멀쩡한 피부일 때는 사실 이렇게 만져도 네. 전혀 아프지 않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여기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피부가 벗겨졌어요. 네. 손 살짝 대면 엄청나게 아프잖아요. 네. 그게 자격지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마음에 상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아내에게 또는 아이들에게 똑같은 말을 들어도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측면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해요. 약간 어떻게 보면 꼬아서 듣는다는 느낌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이 청소기 좀 돌려 이랬어요. 네, 네. 내가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청소기 좀 돌려라고 이야기를 들어도 청소기 돌리면 되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좀 귀찮아도 예, 하면 돼요. 하면 되죠. 예. 아유, 그 먹은 거 설거지 좀 해. 네. 그 설거지 하면 할 되죠. 할 수 있죠, 할 수 있고. 예. 근데 이제 퇴직을 하고 났는데 아내가 똑같은 말을 하는데, 설거지 좀 해. 그러면 돈 못 벌어온다고 무시하나?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예. 라는 해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네. 사실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아내하고 함께 보낸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기업에 더 그 많은 시간을 쓴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나가고 네네. 밤 늦게 들어오고 네. 이러다 보니까 아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생각처럼 많지 않아요. 아. 지금 30대나 또는 40대 초반에 계시는 분들하고는 또 다릅니다. 직장 생활을 열심히 했을수록 아내랑 보낸 시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잠깐 본 거죠. 네네. 예. 그래서 긴 시간 함께 있어본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아내도 똑같아요. 예, 그렇죠. 아내도 똑같죠. 예. 근데 이제 하루 종일 붙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눈에 거슬리는 게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설계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제가 만났던 어떤 분은 네. 아침에 본인은 이제 아침에 늘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하던 습관이 되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내분은 아침 일찍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 한 10시나 돼서 이렇게 네네. 일어나신 거죠. 네. 이제 일단 생활 패턴이 달라졌죠. 네, 그렇죠. 예, 나는 아침에 뭘 먹고 나갔는데 네. 내가 퇴직을 하고 나니까 혼자 이제 아침에 혼자 일어나서 뭔가를 부셔부셔거리고 만들어 먹어야 돼요. 네네. 아내 입장에서 보니까 이 조용하던 집안이 이제 시끄러워진 거예요. 아... 저게 자는데 방해를 하는 거죠. 저 인간이. 네. 지 혼자 좀 조용히 하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아내분 입장에서 불편하게 생기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아침을 먹고 나가든 아침에 나가서 밤 늦게 들어왔어요. 네. 아내 입장에서는 이 집이 내 집인 거예요. 내 공간.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공간 안에 저 인간이 지금 이제 불청객이 들어와 있는 거죠. 네, 어떻게 침입을 한 거네요. 네. 그래서 나의 생활을 자꾸 방해하는 겁니다. 자꾸 점심도 챙겨줘야 될 것 같고 저녁밥도 해줘야 될 것 같고 네. 이러니까 아내분은 아내분대로 불편하고 아. 또 남성은 남자분들은 남자분들대로 불편하시고 네.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면서 삼식이 네.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솔루션은 그 시간에 똑같이 나가 있으면 되나요? 그래서 네. 그래서 사무실을 얻어도요 네. 멀리 얻는 분들이 많으세요. 일부러? 그렇죠. 언니가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대기 네. 강남이세요. 네. 사무실은 마포입니다. 아. 굳이 여기까지 얻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집에서 하셔도 되고 집 앞에 얻으셔도 돼요. 그런데 굳이 마포에다가 얻었어요. 네. 지하철을 타면 가장 반대쪽이죠. 한 시간 지하철 네, 타야 돼요. 그렇죠. 아, 그런 이제 해결책이 심리학 박사의 입장에서 이제 뭐 현명한 솔루션인가요? 아니면은 뭐 좀 안 좋은 솔루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타깝지만 네. 지금 이미 퇴임하신 분들에게 솔루션은 네. 마땅한 솔루션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네. 둘 다 너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 낯선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조금씩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아내는 아내분대로 내가 이런 게 불편해. 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네. 라고 서로 합의점을 좀 찾으셔야 되는 거죠. 남자도 남자대로, 그러니까 이제 퇴직하신 남성도 남성대로 네. 자신의 속마음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분은 그래서 아침에는 아침에 이제 덜그럭거리고 막 이제 네. 아까 그래서 그 두 분은 어떻게 합의를 하셨냐면 네. 아침은 내가 조용히 알아서 해결할게. 네. 그러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네. 그 토스트기 하나를 사자. 네. 그래서 내 조용히 토스트기 가지고 네. 잼 발라서 아침 먹고 네. 아니면 뭐 과일 사다 놓고 내가 알아서 깎아 먹을 네. 테니까 당신은 이건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점심은 내가 나가서 해결할게. 근데 이제 저녁은 좀 해줘라.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서로 합의를 하신 거죠. 아... 네. 그리고 뭐 약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네. 밖에 별도의 오피스텔 하나를 얻어놓고 네. 네. 거기 본인 나가서 이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이제 중년 이후에 황혼이혼을 이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아이를 다 키우고 네. 이제 뭐 남편 퇴직하고 이런 상황에서 뭐 제가 알기로 이제 아내분들이 보통 이제 요구를 한다 이렇게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네. 그럼 그게 이제 남편분이 뭔가 같이 하려고 해서 생기는 황혼이혼인가요? 아니면은 그렇게 남남처럼 계속 살아가기 때문에 황혼이혼을 한 건가요? 그러니까 서로가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OECD 기준 평균 대비 네. 우리나라의 황혼이혼 비율이 더 높아요. 네, 더 높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경제적인 문제도 네. 당연히 있고요. 네. 이런 생활 패턴에서 발생하는 차이도 있고요. 그간에 뭐 이제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네.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평생 너 뒷바라지 해줬는데 네. 너 그동안에 네. 내가 너 이렇게 뒷바라지 했는데 뭐 지금 와서 또 그래 뭐 이런 불만도 있으실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네. 좀 딴 얘기이긴 한데 네. 40대 중반 이후에 특히 이제 남성들이 많이 모이시는 집단들이 네. 있어요. 그럼 네. 거기 가서 저희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당신의 속마음을 한 80-90% 그러니까 거의 있는 그대로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되냐 네. 누가 떠오르냐라고 네. 질문을 해요. 네. 사람들이 이제 머릿속에 네. 짱구를 빨빨 굴려보겠죠? 네, 네, 네. 누가 있을까? 누굴 떠올리나요? 그럼 이제 뭐 어떤 분들은 두 명, 세 명인 사람도 있고 뭐 네. 많게는 열 명인 분도 계세요. 네. 그 다음 질문이 핵심이에요. 네. 그 숫자 안에 또는 그 이름 안에 당신의 아내가 있냐? 어때요? 없으면 결과... 꽝입니다. 근데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건 네. 50대 중반에 계시는 분들은 아내를 떠올리는 비율이 40대 중반에 있는 사람들보다 한 10살 차이가 나는데 네. 확연히 떨어집니다. 아내가 나에게 중요한 인물이라는 생각조차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게 너무나도 기본값 값이기 때문에 네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네, 있고요. 그쵸. 네. 네. 아니면 그걸 인식하지 못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경우가 되든지 간에 네네. 나한테 가장 중요한 상대편, 네. 나한테 어쨌거나 나머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나에게 가장 중요한 타인은 배우자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이제 점점 더 길어져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네. 네, 나머지 인생이 즐거울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잘하시라고. 그럼 그 40대, 50대 그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는 거는 네. 그분들이 살아온 시대의 문화적 특성 때문에 그런 건가요?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심리학을 공부하고 나서 네. 좀 이렇게 사람들의 행동을 네. 호기심을 가지고 좀 바라보게 네. 되는데요. 뭐 얼마 전에도 사실 제가 똑같은 경험을 저희 아내랑 같이 네. 어디 갔다 오다가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네. 한 70대 정도 되시는 노부부인 것 같아요. 네. 남자분은 앞에 가시고 아내분은 뒤에서 네. 뒤에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분 앞에 가면서 이야기하고 네. 아니 왜 옆에 가면서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 왜 저렇게 가지? 네. 그런데 노인분을 한번 살펴보세요. 네. 나란히 가시는 부부도 계시지만 네. 이렇게 앞뒤로 간격을 두고 가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그게 과거에 뭐 가부장적 문화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40대만 해도 네. 이해가 안 되죠. 네. 왜 앞뒤로 걷니? 그렇죠. 무슨 뭐 남존여비도 그러니까, 아니고. 그러니까요. 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희 부부만 해도 그렇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생각을 다시 말하면 뭐 이게 꼭 가부장적이라기보다는 네. 너무나도 일 중심, 문제 해결 중심으로 살아오고 그러면서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네. 적게 생각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런 습관이 안 돼 있던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이런 의논을 나누고 하는 것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뭐 또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쓸데없는 책임감이기도 네. 한데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 임원 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 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집에 가서 회사 얘기 안 하신대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을 아내에게 이야기해 본들 그렇죠. 좋은 일 얘기하겠어요? 이해 못하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이해 못하죠. 이해를 못하는데 괜히 걱정만 시킨다는 그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죠. 안 하죠. 네, 네. 그렇죠.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쌓이다 쌓이니까. 보면 이야기거리가 없는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한 번 처음 안 하니까 계속 이제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네. 모든 대화는 사실 사소한 일상이 공유되는 데서 시작하거든요. 네, 네. 아... 그래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보다 네. 늘 옆에 있는 동료들하고 나눌 이야기거리가 훨씬 많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사소한 일상이 공유가 그, 되니까 부부도 똑같아요. 아... 네. 그 퇴직자들이 겪는 심리적 변화는 어떻게 좀 변화할까요? 대부분 이제 이런 퇴직자라든지 그러니까 네. 퇴직이라는 건 불행한 사건이잖아요. 네. 불행한 사건에 맞닥뜨렸을 때 사람들의 심리적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연구는 사실 오래되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자베스 쿠블러로스라는 사람인데 네네. 암 진단을 받은 암 송고를 받은 환자들의 심리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가 네. 봤더니 첫 번째는 거부였대요. 이럴 리가 없어. 아, 그러니까 이제 뭐 보직 해임당한 거 이런 거 거부한다는 그렇죠. 거죠? 네. 이럴 리가 없어. 이게 사실이 아닐 거야. 오진일 거야. 예. 네. 그러다가 분노. 나 열심히 살았는데, 아, 나 성실하게 네. 살았는데, 내가 뭐 내 남들한테 나쁜 일도 안 하고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네. 그리고 나서 좌절. 네. 그리고 혼란. 뭐 이런 순서를 거쳐가는데 퇴직자들은 네. 특히 갑작스럽게 어느 날 갑작스럽게 퇴직하신 분들은 네. 그 거부 이전에 한 단계가 있어요. 뭐 예, 그 어느 논문에도 어느 논문에서도 없었는데 네, 네, 네. 제가 인터뷰한 결과에 따르면 네. 인지적 마비라고 저희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 뭐냐면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면 갑자기 네. 인지가 마비된 것 같은 느낌. 다시 말하면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어딘가에 세게 머리를 부딪히잖아요. 네. 그럼 딩한 게 정신이 없잖아요. 이게 지금 아픈지 안 아픈지도 잘 예, 그런 그쵸, 그쵸. 그런 걸 이제 그러니까 네. 몸의 마비가 아니라 신체의 마비가 아니라 생각의 마비가 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잘 모르거나 부인하세요. 예. 그러면은 뭐 그 인지적 마비라는 것은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서 그 판단을 못 하는 건가요? 그렇죠. 본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 네. 잘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그러니까 그 마비는 인지적 마비와 정서적 마비 두 가지가 함께 옵니다. 그래서 인지적 마비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는 거고요. 네. 두 번째 정서적 마비는 마비도 마비이지만 억압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멀쩡하게 다니던 회사를 20년 30년씩 멀쩡하게 다니던 회사를 어느 날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네. 그동안에 수고하셨어요. 내일부터 네. 나오지 마세요. 네.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쵸, 그쵸. 본인도 뭐 이 뭐라 이 본인도 아마 뭐 눈물이 나지 않았을 뿐이지 네. 뭐 펑펑 울어도 시원하지 않을 그쵸. 만큼 충격적인 네.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네. 대부분의 퇴직자들, 특히 남성 퇴직자들은 괜찮다고 이야기하세요. 괜찮을 리가 없죠. 어떻게 괜찮아요? 그쵸. 그런데 아 괜찮아요, 잘 지내요. 뭐 이래, 그러니까 억압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 본인이 경험하고 있는 이런 불안함, 네. 예, 그런 또 분노, 네. 억울함 네. 이런 것들을 억압시키는 겁니다. 억제가 아니라 억압이에요. 그러니까 드러내지 않으려고 없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앞에 인지적 마비 단계가 첫 번째이고요. 뭐 이게 보통 적어도 한 달은 가는 것 같아요. 한 달이 나가요, 그게? 그러니까 적어도. 예, 대부분 다 한 달 동안, 네. 아이, 뭐,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네.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판단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한 뭐 2개월, 3개월 이렇게 가다가 약간 정신이 들잖아요. 네. 이제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열이 받는 거죠. 예, 불안하기 시작하고요. 네, 네. 그래서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그러니까 이건 개인차가 있어요. 네. 이제 보통 제가 만난 분들 보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면 이제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뭐 내가 어떤 상태인지 잘 몰랐다가 에이 그래도 뭐 잘 되겠지, 뭐 어떻게 네. 기회가 생기겠지, 네. 뭐 하다 보면 뭔가 해결책이 나오겠지라고 네. 이제 스스로 뭐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그동안에 20년, 30년 열심히 일했는데 네. 뭐 한두 달 쉰다고 무슨 일 생기겠니? 라고 하면서 이제 합리화
해가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인지적 마비가 살살살살 풀어지면서 네. 상황 판단이 되고 합리화하면서 이렇게 본인의 감정들을 조정을 해가고 있는데 이게 길어져요. 이제 3개월, 6개월 이렇게 길어지면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소득이 줄었잖아요. 일자리도 없어지잖아요. 뭐 어딘가 재취업하거나 뭔가 창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기대를 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재취업도 안 돼. 창업도 어려워. 그러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 불안함이 9개월, 뭐 10개월 이렇게 이제 한 텀을 돌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열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예, 불안함이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나를 이렇게 불안하게, 나를 이 상황에 빠뜨린 놈들이 누굴까. 예, 그 놈들인 거죠. 그 회사 놈들. 그래서, 네, 뭐 이런 분노들이. 예, 그러니까 그 분노가 이제 외부로 표출되는 것이고요. 그 분노 조절을 잘 하셔야 네. 근데 이제 그때 분노 조절 잘 못하면 그게 사람들은 분노를 느끼면 그 분노의 대상에게도 분노를 풀지만 약한 고리에 분노를 푸는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가족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짜증내는 거죠. 애들한테 공부 안 하는 애들한테 아 괜히 화내고 네, 공부 안 하는 애들한테 열받은 걸 다 푸는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아, 그렇죠. 나중에 그거 후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그때 내가 그래서 애한테 막 모진 소리 하고 막 소리 지르고 애 주워 패고 그랬던 것 같다고. 예, 그러니까 그런 분노가 표출이 되고요. 그 이후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이제 그게 좌절 포기로 가느냐, 아니면 뭔가 수용과 희망으로 가느냐가 결정되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때 이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자원들이 네.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 퇴직 후 가족들에게 느낀 서운함은 내가 이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알아봐 주지 않냐 이건가요? 그렇죠. 대부분 그럼, 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럼 그분들이 기대하는 거는 정말 나를 떠받쳐 주길 원하는 건가요? 내 존재감을 인정해 달라는 거죠. 그럼 뭐 예를 들면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그 존재감을 떠받쳐 달라는 건. 뭐 예, 그 이제 그동안에 네. 그동안에 나의 존재는 네. 월급을 통해서 나타난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소득. 집을 다 갖다 주는 거죠. 그렇죠. 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네. 그 열심히 일한 대가로 얻었던 소득으로 네. 애들 공부도 시키고, 그렇죠. 네. 네, 이제 그런 뭐 스스로에 대한 약간의 자부심 이런 네.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지잖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 이 상처 때문에 네. 뭔가 건드려지면 엄청 아픈 것처럼. 이제 내가 모든 것들을 상실하고 집으로 네. 돌아왔는데 네. 그러면 집으로 돌아온 나를 내가 그동안에 고생했으니까 네. 나를 좀 보듬어주고 인정해주고 좀 수용해주면 좋을 텐데 네. 이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내 자리가 없는 거예요. 네. 애들은 애들대로 아빠한테 무관심해. 애들은 무관심해요. 원래 그냥. 무관심이죠. 네, 원래 무관심했지만 더 무관심이 느껴지죠. 여전히 무관심한 거예요. 네, 네. 그런데 과거의 무관심은 자기도 바빴으니까 몰랐죠. 네, 그렇죠. 그런가 보다 했는데 네. 자기가 이제 한가해지니까 네, 네. 저놈들이 나한테 관심이 없네. 네, 이게 더 이제 크게 느껴지는 거죠. 아내에게도 더 크게 아까 말씀드렸던 네. 말씀드렸던 거죠. 아내에게도 더 크게 서운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평소에 말과 평소에 그런, 그러니까 내가 직장 생활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인데 그게 자꾸 너무 가슴에 꽂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더 크게 서운함을 느끼고 뭐 섭섭하고 실망감 느끼고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이건 지금 이 상황은 지금 이제 뭐 남성이 이제 회사 생활을 하다가 퇴직을 당한 경우 그리고 이제 아내분은 가정주부인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게 요즘에는 사실 이제 맞벌이가 많잖아요. 만약 맞벌이 부부인 경우는 이게 어떻게 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나요? 이게 둘 다 뭐 상처가 큰 건가요? 아니면은 뭐 서로를 잘 이해해서 보듬어 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맞벌이인 경우에는 네.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아내분이, 그러니까 아내라고 말씀드려서 그런데, 네. 그러니까 퇴직한 남성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니까 네. 아내인 네. 거예요. 네. 아내인 분은 계속해서 자신의 역할을 외부의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갈등이 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이치 시간이 없을 거 시간이 없으니까. 적으니까 네. 갈등을 유발할 만한 네. 사건들이 상대적으로 네. 적은 거예요. 그래도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건 뭐냐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분이 계세요. 아내분은 여전히 외부 활동을 하고 계시고 네. 나는 집에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뭐 주말에 몰아서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할 텐데 이제 내가 있으니까 집안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아내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냥 설거지 거를 놓고 간 거예요. 네. 평소는 몰라. 네. 근데 집에 있으니까 신경 쓰이죠. 그렇죠. 신경 쓰이죠. 냄새도 나고. 네, 그러니까 내가 청소하고 있는 거죠. 네. 아, 집안이 지저분하니까 그냥 보기 그렇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청소기 돌리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가 자꾸 처량해지는 거예요. 아. 야, 내가 이 시간에 내가 직장생활 할 때 같으면 나 이 시간에 나가서 뭘 하고 있을 텐데. 그쵸. 사람들 만나서 뭐 회의도 하고 밥도 먹고 뭔가 막 의사결정도 해주고 있고 이러고 있을 텐데, 야, 집안에서 이거 청소기 돌리고 있고 설거지, 내가 너무 처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량이, 그 처량함에 대한 서운함이 누구에게로 가요? 아내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물론 당연히 밖에 있는 사람한테도 가지만, 네. 이럴 때 나를 좀 도와주지. 이런 나를 좀 이해해 주지. 네, 이런 나를 좀 위로해 주지. 네. 왜 다 무관심하지? 네. 그럼 이제 만약에 아내마저도 퇴직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내도? 예, 그럼 둘 다 시간이 많잖아요. 네. 그럼 이때 서로가 서로 이해를 많이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은 네. 그냥 똑같이 서로 갈등이 늘어났는지. 네. 이건 정말 너무 경우의 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두 분 다 퇴임을 하셨는데, 네. 두 분 다 퇴임을 하셨는데, 그간에 그래도 이렇게 서로 관계가 좋았던, 아. 네,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이 퇴임을 퇴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가 만난 임원, 퇴직한 임원분 중에 아내분이 교사인 분이 계세요. 네, 네. 교사들은 퇴직 날짜가 정해져 그쵸, 있잖아요. 정해져 있죠,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방학이라는 그쵸, 시간이 있고 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준비를 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같이 공통의 취미도 만드시고 그래서 그런 취미를 가지고 취미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여러 공감대를 만들어 가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준비가 잘 된 그런 케이스인데 그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뭐 물론 이제 두 사람이 동시에 어느 날 갑자기 퇴임하는 일은 거의 없겠죠. 그런 확률은. 네. 그래도 이렇게 같이 민간 기업에 다니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퇴임을 했어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네. 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등이 증폭되는 거죠. 네. 그동안에 계속해서 외부 활동하고 집안일 서로 집안에서 부딪힐 일이 거의 없었었고 그런데 둘 다 상황은 너무나도 안 좋아져 있고 그 상황에서 함께 보내야 되는 시간은 길어지고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고 네.